대선 후보가 압도적인 표 차이로 현재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가 오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한반도 대운하 건립 추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일본을 방문해 독도 소유권 문제와 관련 일본 측에 공식 사과의 뜻을 대통령은 미디어법 일괄 상정 처리와 관련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 밀듯 무슨
범죄에 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비로운 시련은 이윽고 끝나리라. 내 마음이여 미래의 웃음 지어라. 내가 눈물에 젖을 만큼 슬펐던 불안스런 나날은 지나갔다.